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기념 기원 코너입니다.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포 탐구 생활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엑스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재미나게 이야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로 그 엑스포 탐구 생활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엑스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지금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최초의 엑스포죠. 1851년 런던 엑스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좀 준비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951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100년도 훨씬 전에 개최된 엑스포 이야기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살짝 다뤄보기는 했었지만 1851년 그 런던 엑스포를 수정공 엑스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정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지난 첫 방송에서 아마 1851년 런던 엑스포가 우리가 말하는 엑스포의 효시라고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런던 엑스포는 수정궁 엑스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이제 모습을 상상하게 되실까요? 일단은 수정, 뭐 수정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궁이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네네. 저희 수정궁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크리스탈 팔라스라고 해서 네. 수정궁은 이제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온실과도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실제 이 건축물의 설계자인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원예사였고 온실 건축가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수정궁을 묘사하기를 이제 마치 집 마법의 지팡이로 이뤄낸 양, 이제 투명한 유리로 만든 빛나는 아치, 진귀한 건축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근대 유럽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보통 벽돌 건물들이 그렇죠. 즐비한 그런 이미지인데 네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런던 도시 속에서 이제 수정궁이 만들어낸 이제 반짝반짝한 참치남은 전 세계 방문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유리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온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만 들어도 그 당시에 런던 엑스포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면서 참 경이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외관에 불과하잖아요. 네. 내관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바깥이 그냥 단순하게 유리였다면 이제 안에는 이제 꾸며놓았을 건데 네. 약간 8m 높이에 요즘 우리 건물로 치면 한 2, 3층 높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굉장한 크기에 이제 수정 분수라고 불렸던 크리스탈 파운틴이라는 이제 대형 장식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 분수는 그 커다란 그 건축물 안에 엑스포 기간 내내 중앙에 위치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번에 이렇게 사로잡았었고요. 네. 당시 이제 빅토리아 여왕조차도 이 분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냥 뭐 상상을 좀 해보자면, 아까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 겉에도 반짝반짝하고, 속도 막 멋지고,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 건축물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혁신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정궁 엑스포를 기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열렸던 프랑스나 미국 이런 엑스포에서 이제 부담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전시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짓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되었고 네. 이제 이러한 선의의 경쟁 덕에 엑스포가 이제 세계 건축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엑스포가 뭐 전시 관람 이거를 떠나가서 건축에도 이렇게 기여를 또 많이 하면서 우리 삶에 관여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그 런던 엑스포에서 수정궁이라는 건축물 외에 또 우리 삶과 관련된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네, 마침 있습니다. 네. 좀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면 영어 교실 같기도 한데 어렵나요? 영어 관용어구
to spend a penny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어요. 오, 네. 일단은 직역을 했을 때 1페니를 쓴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1페니, 작은 돈을 쓴다라는 뜻인데 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우리 최근에 이제 유명하시죠? 윤여정 배우님께서 영국 시상식에서 수상소금 하신 것 중에 영국 분들이 이제 스노비시라면서 고상하다고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있었어요. 네. 이런 영국인들은 말씀하신 1851년 뭐 100년도 더 전부터 고상했나 봐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는지 spend a penny라고 완곡하게 둘러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 가는 거랑 고상하게 그 표현을 못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적은 돈을 쓴다. 그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 관용어가 1851년 수정궁 엑스포에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수많은 관람객이 이 한 공간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편에 이제 인류의 최초 이제 공중 화장실이 세워졌는데 네. 바로 이 화장실의 사용료가 1펜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돈을 받는 것도 조금 희한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물로 변기를 씻어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었고 이 세계 최초의 수세식 변기로 이용자들을 더 놀라게 만들었었고요. 그 이런 수세식 변기가 장착된 런던 엑스포의 화장실 이름은 또 한 번 고상한 이름이죠. 레스트룸이라고 휴게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때부터 그렇게 유래가 된 거군요. 스페너펜이라는 말이 엑스포에서 화장실에 갈 때 좀 고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돈을 내는 거 네네. 여기서 유래가 됐고. 근데 이 세계 최초고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돈 받을 만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모두 이 새로운 어떤 이 수세식 변기가 궁금해서 방문도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한편으로 이제 돈을 받는데 과연 이 서비스는 어땠을까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야 뭐 이제 물 이렇게 버튼 누르면 내려간다는 그렇죠. 걸 알고 있지만 네. 당시 이제 최초였던 만큼 입구에서 이제 사용법을 안내해 주고요. 사람들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변기 앉는 자리에 예. 이제 깨끗한 시트 예.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고 그것들이 수건, 빗이나 이런 모든 용품들과 함께 어머. 제공되었고요. 네. 심지어 이제 구두까지도 닦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화장실 문 앞에 WC라는 약자 표기를 많이들 조금 보셨을 거예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WC라는 표시도 결국 수정궁 엑스포에서 유래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수세식 변기 최초 개발자가 이것의 이름을 워터 클로젯이라고 지었고 그것의 약자를 이제 줄임말을 우리가 이제 WC라고 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혹시 또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이렇게 TVN 부산 매거진 함께 하시면은 상식도 늘어납니다. 정말 스페너페니부터 뭐 레스트룸, WC, 수정궁 엑스포에서 시작된 용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그래서 엑스포 기간 동안은 뭐 인기는 많았나요?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저는 좀 놀라웠는데 이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말씀드렸듯이 유료였음에도 약 한 엑스포 기간 동안 82만 명의 입장 기록을 조금 세웠고 수익은 5.5% 전체 박람회 수익에 그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약 우리 돈으로 한 1,28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실 이용료로 그렇죠. 네. 이제 이 1페니가 요즘 환율로 한 20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1,28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20원씩 모아서 1,280만 원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으니까 별로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또 1페니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또 네. 조금 있다 또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 수정궁 엑스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최초의 수세식
병기 발명됐다는 그것도 참 놀랍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멀게만 느껴졌었던 그 1851년이죠. 수정복 엑스포가 우리 삶과 참 많이 연결되어 있다. 더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우리 수세식 화장실 말고도 엑스포는 좀 매시대 이제 수없이 많은 발명품들이나 이런 기술로 우리들과 함께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엑스포 탐구생활 이 코너를 빌려서 이러한 이야기들 좀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당장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엑스포와 우리의 삶의 이제 의식주 이런 것들부터 해서 많은 분야들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냥 저는 엑스포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뭐 대형 박람회 행사 기간 뭐 이런 거 즐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는 참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포 탐구생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